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현지영대의 부활의 날! 레전드 오브 레전드 음악방송의 절대 강자! 동네 바보형에서 동네 꼰대 아저씨로 돌아온 우리의 영원한 뮤즈! 현지영!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아유, 이제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든지 새로운 시작할 때 첫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어떤 분인가요? 벌써 불러요? 바로 불러보죠. 네! 대한민국 아이돌계의 고전 문화. 서정적이고 섬세한 보이스로 여심을 훔쳐가는 원조 꽃미남 보라이. 왓! 아니, 아이돌. 소녀였던 팬들은 엄마가 됐는데 여전히 장가도 못 간 팬들의 근심 덩어리. 바른 생활 사나이 사리 김동화. 안녕하세요. 아우. 네, 동화 씨 여기. 아우, 산에서 뵙고. 예,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선물입니다. 네. 아, 이거 선물이요? 오, 야, 이건 뭐예요? 이거 서브 부품들. 오. 어떤 이런 거 같은데. 잠깐만. 거꾸로 갈 거야. 아유, 제가 이렇게 첫 방송에 들어와서 고맙습니다! 아, 네. 첫탑 네. 로. 자, 우리는 신화입니다. 네. 첫탑 로티버님께서 슈퍼챗 네. 보내주셨습니다. 잘 안 네. 보이시나봐요, 글씨가. 오, 65,000원. 그러니까 네. 엄청난 거금 아닌가요? 이거 제가 갖는 건가요? 어떻게 좀 나눠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리 SM 또 직속 후배님.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무지하게. 그렇죠. 예, 형님 얘기를 이수만 선생님부터, 야, 노래는 진영이처럼 해야 돼. 뭐, 이런 거부터. 네. 그것도 캣형이라고 있는데, 네. 그 엔지니어 형이 항상 진영이 형의 전설적인, 한 번에 가는 녹음. 네. 뭐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춤실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 그냥 해! 네. 이 중에 우리 동환 씨가 뽑아주시면 곡에 맞게 저희가 질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 네. 그 신화가 몇 년도 데뷔죠? 저희 98년입니다. 98년 데뷔인데 회사에 있을 때 없었죠? 없었죠. 그리고 동환 씨는 몇 년도부터 계셨죠? 원래는 월드뮤직이라는 곳에 1년 넘게 있다가 그때 했던 멤버들이 이효리, MC몽, 허인창이라는 래퍼도 있었고 지금 샵 지혜, 그리고 저까지 와. 네, 그렇게 있었어요. 효리를 삼성뮤직에서 이렇게 데려가고 누굴 또 이렇게 데려가고 저랑 MC몽만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야, 우리 망했다, 어떡하냐 막 울면서 돼지고기 먹고 네. 헤어졌는데 제가 이제 신화에 우연히 발탁이 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또 MC몽까지도 이제 잘 성공을 해서 그렇게 네. 마무리가 안 되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 그냥 해. 우리 이수만 선생님과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좀 연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이수만 선생님한테 참 정말 많이 배운 게 있고 저희가 이제 나와서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게 네. 지금도 이제 많은 또 도움도 주시고 계시고. 우리 이수만 아저씨. 저는 이제 제가 2집 때 네. 정말 그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을 때가 있었어요. 네. 정말 많은 팬들을 누렸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돌 팬들이 김동완만을 좋아했던 아, 그런 그렇죠. 꿈만 같은 시기가 그렇죠. 아주 짧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수만 선생님이 야 동완아 너도 비주얼락을 좀 해봐. 어? 네 얼굴이 아주 환상적이야. 비주얼락을 하면 네가 다시 한번 또 큰 인기를 누릴 것 같아. 선생님 전 제가 그랬어요. 전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수만 아저씨. 아 근데 떡락이라기보다 아니 나는 보람으로 갑시다. 난 너무 보람. 좋았어. 나 보람차고 좋았는데 네. 팬들이 그냥 손절. 나도 그런 거 하나 있어. 네. 리허설 때 내가 팬티 라인을 바지 위로 올리고 최초로 우통을 벗은 다음에 조끼를 입고 탁 이러고 리허설 하는데 PD님이 야 그 노출을 너무 심해. 옷 지퍼 올리든가 옷 갈아입어 이러든가.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올렸어. 선생님이 너 지퍼 왜 올려 그래. 지퍼 올릴 거면 그 바지는 왜 그렇게 입고 우통을 왜 벗어 이러시는 거야. 난 그 내리라고 그러는 거라고 들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생방 딱 시작할 때 지퍼를 딱 내리고 떠나가는 이렇게 했어. 그 다음날 방송 3사 방송 정지 왜 그랬었어요. 저한테 그랬어요. 아 근데 이거는 또 그러기가 뭐한 게 그때 그러고
그 패션이 유행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갖고 아니 하게 나도 심지어 수학여행 가서 네? 수학여행 그 경주 불국사 갔는데 안에 벗고 좋게 말 때 다 했어. 아니 아 기구천 네. 아 재미없다 다른 거 하자. 재밌는 거 하자. 재미없어. 자 다른 거. 바로 아니 기부 요즘 기부 안 합니다. 기부 많이 했어요? 기부 끊었어요. 네. 아니, 기부 많이 했어요. 아 예전에 많이 했어요. 아, 예전에 많이 했어요. 네, 아니 그래도 가장 했는데, 돈이 없어 돈. 가장 최근에 기부 하나만 그럼 말해줘요. 네, 가장 작년에 네. 그 코로나 때문에 대구 지역에 갑분 진지해지고 싶은데요. 네. 저는 죽음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변에서.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삶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고 그냥 뭐 이제 내 행복도 좋지만 내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좀 행복을 좀 나눠줘야 되겠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기부잖아요. 네. 취미생활. 네. 취미생활. 평상시에 굉장히 익스트림한 그런 스포츠 좋아하신다고 어떤 것들 많이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남자분들 특히 바쁘게 사는 분들 본인을 리셋할 때 미친 듯이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포금을 해가지고 저를 리셋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한번 이렇게 바닥 치고 올라온다는 거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도 마음도 견디지 못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서 익스트림도 똑같이 몸을 리셋하게 만들더라고요. 죽음을 느끼는 약간 느낌과 함께 다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네. 성향이 약간 이상한데? 사디스트? SM! 엔터테인먼트! 나 우리 진영이 형 너무 좋은 게 또 네? 진영이 술 안 드세요. 아니 우리 현진영 씨야말로. 자 블랙권이 S님 만드세요. 좋아요. 두 분이서 뭐 산에 좀 종종 가시나 봐요. 한 번 갔어요. 아니 한 번 갔는데. 아니 두 번째는 이제 안 맞아가지고. 네. 아 형님이 너무 고생시켰네. 근데 처음 갔는데 형님 두 시간만 고생하세요 이러고 여섯 시간을 간 거야. 네. 두 시간 코스였어요. 아 두 시간 코스야 맞아. 두 시간 조금 안 돼서 정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돌아서 내려가지 이것저것 보고 그래 그러면 이제 뭐 한 시간만 내려오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봉우리를 올라가는데 봉우리가 또 있네? 결국 딴 출구로 내려와가지고 택시 타고 돌아왔어요. 사실 질려서 안 할 것 같았는데 계속 동환 씨 좀 하고 싶어 하죠. 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술이 잡아 말해봐 내 곁에 잘한다 좋아요. 자 그러면요 알고온 손님을 초대할 건데요. 네. 알고온 손님 동환 씨가 데리고 온 거죠? 예,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소나무의 민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현진영 데이 시청자 여러분. 아, 목소리 봐. 아, 저는 걸그룹 소나무의 민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12월 29일에 앨범이 나왔고요. 첫 데뷔 앨범이. 그리고 지금 94년생. 28살입니다. 야. 활동은 여러 개인데 최근에 역주행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 노래 중에서 소나무 넘나 좋은 것이란 노래가 있거든요. 넘나 좋은 거. 네, 그 노래 좀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민재 씨를 모셨으니까 민재 씨의 좀 노래를 좀 들어볼 텐데 오늘 특별히 네. 날씨까지 고려해서 아주 특별한 노래를 선정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감사합니다. 브라보 브라보. 베이준님께서 당신에게 벽이 느껴져요. 완벽.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뭐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앞으로 계획이요? 일단 죄송합니다. 김상우 오빠랑 2만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엄청 탑스타 대선배님들과 함께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으로 조금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다른 채널이나 뭐 그런 데서 뵐 일은 없나요?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아, 그럼 가끔 우리 방송 나와갖고 네, 광고 많이, 안내라도 좀 해요. 네, 아니, 많이 불러주세요. 아니야, 그런 건 함부로 얘기하나. 바쁘다고. 네. 다음 주부터 여러분의 월요병을 말끔하게 씻어줄 현진영의 현진영 데이. 야, 네. 너 다음 주부터 나랑 하자, 이거. 야, 너 얘 진행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다음 주 또 지방 가요. 아, 이게 지방에서만 자꾸 불러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동환 씨, 네. 또 그리고 우리 민재 씨,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유지은 아나운서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여러분. 아, 네. 아 이거 야 음악이 안 나오니까 뭐 하기가 뭐였나. 김대웅 광고 김대웅. 현
현진영 데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냥 해!